안녕하세요. 김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시에 줌을 통해서 유튜브로 바로 라이브를 중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줌을 통해서 라이브를 실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단계가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아무래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단계가 혹 높아지게 된다면 교회에 그나마 오실 수 있는 인원들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중계하는 부분도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플랫폼을 활용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요. 줌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배하시고요. 유튜브는 새가족들이나 방문자들에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는 줌에 접속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앱을 아무래도 하나를 깔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겐 사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해서 올릴 예정이어서요.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자막도 많이 안 달 예정이고요. 그냥 빠르게 포인트들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타임스탬프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10개월 전에 제가 미리 준비했던 그런 영상이 있어요. 중국 온라인 예배에서 활용하는 방법,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나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설정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내 계정을 보시면 이제 설정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들어가셔서 고급 기능을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입니다. 회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제 유튜브로 할 거니까 유튜브에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더보기라는 기능 있죠. 이 더보기 기능을 보시면 여기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 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목록이 없으므로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 일부 공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회의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 중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가 잘 되셨다면 오늘 이제 전 테스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전체 공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이때 이 줌 화면을 갤러리 보기가 아니라 발표자 보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또 이제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이제 송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몇 가지 또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그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화면 고정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측에 점 3개를 이제 누르시면 모두에게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자, 모두에게 추천 기능을 누르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임으로 설교자께서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해 두시면 그러면 이제 설교하실 때 여러분의 모습만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알려드릴 거는 이제 PPT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고급 공유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화면 공유 이제 똑같이 누르시고요. 위에 보시면 고급을 누르시면 화면의 일부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슬라이드를 가상 배경으로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에 이제 제가 크로마키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요. 이제 저는 이제 맥을 쓰고 있는데 맥에서는 이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맥에서 이제 키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혹시 맥을 사용하지만 아니 키노트 말고 파워포인트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윈도우를 쓰시고 파워포인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됩니다. 화면 공유를 하게 됐을 경우에 설교자의 얼굴이 작게 나와서 좀 불편함이 없지 않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만 잘 하시면 서로 얼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유튜브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단계가 이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인원 제한이 더 강력해지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각 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제 줌으로 이제 참여하셨다가 본인 순서에 맞춰서 이제 마이크를 켜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끄시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예배 진행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튜브 설명란에 이제 줌 링크를 달아두시면요. 그러면 이제 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링크를 따라서 이제 교회 예배에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단 이때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은 대기실 기능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줌에 입장을 해서 막
난장판을 벌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통제하기 어렵고 그리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대기실 기능을 활용하시고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신원이 확인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줌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앞에 설교하시거나 예배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영자 한 분을 세우셔서 뒤에서 한 분은 이제 엔지니어 같이 그 일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공동 운영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기왕이면 줌에 입장을 하게 되면 화면이 막 계속 이제 뜨잖아요. 이렇게 늦게 예배 참석하시면 어떤가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늦게 예배 참석하시면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줌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예배 10분 전 또는 5분 전 이렇게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으시고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줌에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주시는 것도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매끄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방해되지 않도록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음성을 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개서 들리는 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뭐 동료들 우는 소리, 또 그 밖에 다른 소리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반드시 음소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공지를 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줌을 통해서 유튜브 중계를 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부족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못 알려드린 부분도 좀 있어요. 미리 예약을 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탄 예배가 이제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 예배 그리고 성모임 예배, 신년 예배 이렇게 다 예배가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때 빠르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영상을 빠르게 지금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혹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밑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 보고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고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배워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